예. 악성 앱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낸 문자가 바로 스미싱 문자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개인정보까지도 훤히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전화로 상담을 하고 주적장, 주민번호,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이한 점은 단순히 스미싱 문자를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한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누르면 전화 기록, 문자 내용, 위치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앱이 설치가 되는데요. 아이고. 소액 결제 피해는 물론 내 휴대전화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나가게 됩니다. 사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신종 사기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신뢰기관을 사칭한 이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좀 더 현혹되기 쉽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자동차들로 혼잡한 출근시간, 도로 위 꼬리물기나 횡단보도 한가운데까지 침범한 차량, 찰 얄밉습니다. 이제 이런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카메라 단속 범위가 꼬리물기, 횡단방해, 끼어들기 등으로 넓어진 것이 지난 23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반 사실이 단속용 카메라에 촬영이 되면 4만원에서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이용한 신종 피싱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아, 제 핸드폰에 차 남바가 단속이 됐다고 문자가 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확인 안 할 수가 없겠죠. 실제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됐다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차량 번호까지 명시되어 있는 데다가 예. 교통 단속의 특성상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찰 카메라에 잡혔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한다는 그런 상태가 많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안에서 또 사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다 누르게 되겠죠. 더 큰 문제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잡했던 스미싱 문자 속 인터넷 주소가 최근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실제 금융결제원 주소와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스미싱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 문자 메시지에 그 연계된 링크를 눌러야 되는데 그 누르기 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찰에서 꼬리물기라든지 신호위반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위반 사실 조회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스미싱 문자에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면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경찰관서로 전화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말 모임이나 행사를 노린 스미싱 문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문자가 형태도 다양합니다. 대학교 뭐 동문 송년회 모임이라고 장소랑 그런 거를 알려내는 URL이 왔더라고요. 출신 학교는 물론 학번, 이름까지 정확히 기재된 송년회 문자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저에 대해서 자세히 문자가 와가지고 혹시나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지만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가짜 송년회 문자였습니다. 예. 일단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32번에 신고하면 5분 안에 계좌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32 기억해야죠. 취한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서 성폭행한 그런데 이 남자 두 차례나 아동을 성추행했던 성폭력 전과자였 여고생을 끌고 가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던 고등학생이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회와 당국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성범죄 사건. 최근 경기도의 한 대학가에서도 괴한이 침입해 성폭행하거나 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가게 앞은 이제 불켜놨으니까 밝은데 그 외 골목 같은 거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서 그게 어두운 게 좀 걱정이 돼요. 자녀를 두 명이라 둔 40대 가장이